퇴근하고 나서 간단하고 빠르게 끓일 수 있는 찌개 하나 소개합니다. 일단 양파 한 개를 채 썰어주시고요. 대파도 한 대 썰어 준비해주세요. 양파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대파 올려주시고요. 두부 한 모를 반갈라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. 스팸도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국간장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, 된장 반 큰술, 마늘 한 큰술에 물 살짝 섞어서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. 이건 특제 소스가 맞습니다. 꼭 만들어서 넣어주세요. 스팸과 두부를 번갈아서 최대한 예쁘게 올려주시고요. 준비한 양념을 모두 넣고 치즈가 있으면 한 장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. 이제 물 500ml를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. 찌개가 끓기 시작하면 마성에 치킨 스톡 한 큰술 넣어 감칠맛을 올려주시고요. 잠시 아름다운 찌개 끓는 소리와 모습을 감상하고 나서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맛있는 스팸 두부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